언론사는 보통 광고와 콘텐츠 판매로 먹고 삽니다. 발행 부수가 많을수록 시청률이 높을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광고와 홍보를 하는 곳은 기업 등 민간 부분만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형 광고주입니다. 뉴스타파는 18개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지출한 언론 광고 홍보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만 무려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언론사와 홍보 대행사로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신문 발행 부수와 방송 시청률은 줄곧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한때 30%에 달하던 KBS 뉴스 시청률은 10%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흔히 조중동으로 불리는 신문 3사의 발행 부수도 지난 10년간 2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2010년 181만 부였던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는 지난해 130만 부로 빠졌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발행 부수가 28% 빠지는 동안 매출액 하락은 17%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은 2010년 393억 원에서 2018년엔 350억 원으로 10% 남짓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동아일보는 거꾸로 갔습니다. 같은 기간 발행 부수는 22% 줄어들었는데 매출액은 2010년 2,795억 원에서 2,945억 원으로 오히려 150억 원가량 늘었고, 영업이익은 82억 원 적자에서 52억 원 흑자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기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언론사가 올리는 광고 매출은 크게 두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기업과 정부나 지자체입니다. 기업은 상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정부는 정부의 정책이나 기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언론사 매출과 직결되는 신문과 방송의 발행 부수와 시청률이 떨어지는 동안 정부 광고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601억 원에 불과하던 정부 광고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1,186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1,443억 원으로, 2016년에는 1,69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주요 신문의 발행 부수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언론사에 떨어지는 광고 매출액을 정부 광고가 메워온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광고는 그동안 어떻게 집행되어 왔을까? 뉴스타파는 최근 18개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에 언론 광고 홍보 내역 등이 담긴 자료일체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노동안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정부 부처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단체 12곳이 지난 3년간 광고 홍보를 한 내역 전체를 정리해봤습니다. 건수로는 총 1,800여 건, 금액으로는 51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일명 턴키 계약을 통해 홍보 사업을 벌인 경우도 43건, 금액으로는 227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방송사는 KBS로 총 28억여 원이었고, YTN이 19억여 원, MBC 라디오가 13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SBS와 CBS 라디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문의 경우 동아일보가 3억 7,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2억 1,900여만 원, 2억 1,600여만 원이었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한겨레와 문화일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광고 홍보비 자료에서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일자리 정책이나 비정규직 대책 같은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홍보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확인됐고, 일반 기사로 보이는 신문 기획 기사가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 진행된 광고 기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한 산하단체장은 언론사에서 상을 받는 대가로 광고비를 낸 사실도 확인됐으며, 유력 정치인이 고용노동부와 언론사 사이에 거간 노릇을 해 언론사의 광고비가 지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광고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관련 기획기사 지출액을 보면 전체 19건에 2억 2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신문기사 4건에 5,500만 원이고요. 종편방송이나 홍보성 콘텐츠 내보내는데 5,500만 원으로 세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본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은 광고를 따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4년이나 지났지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액을 빌려가지고 협찬금을 주고 말이죠. 생방송, 투데이, 뭐 생생, 정보, 어떤 기관으로요. 자신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저 고용노동부의 그 홍보대책협의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를 그런 기사화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내주고 다른 쪽에 광고를 내주고 대신 기획 기사를 좀 부탁해가지고 기획 기사를 쓰게 만들고, 언론사가 그냥 부탁하면 총장 인터뷰 기사 안 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너무 이건 무시한 거고. 뉴스타파는 이 고용노동부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을 통해 우리 언론의 약탈적 영업 행태, 여론을 호도하는 우리의 언론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언론을 이용한 정부 부처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